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세계가 기조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최근에 이제 북한이 낸 논평 보고 굉장히 좀 웃음이 나왔는데 세계 평화를 해치는 건 미국과 나토다 이제 이런 주장을 북한이 예 북한이 이제 그런 논평을 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이제 그 아메리칸 퍼스트 대신에 그 자유무역을 가장 강조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계를 향해서 푸틴이 주장하는 바도 그 이게 두 개의 세계가 병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거기 중심에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런 나라 들이 서게 되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최근에 또 이제 좌파들이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방향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가지를 정리를 해서 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정치를 포함을 해서 뭐 인간사가 다 그렇죠. 그 실질적인, 그 실리적인 그런 측면하고 명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명분 싸움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내세우는 말보다 중국이 내세우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모노폴, 하나의 축, 하나의 어떤 그 기둥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 다른 다수의 다른 축또 다른 어떤 대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른 대체제가 나올 때그 대체제는 내세울 것이 명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놓치고 있는 명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은 말은 맞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러시아가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미국 일변도에 세계가 제 하나의 축에 의해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각도에서 그리고 하나의 그 다수의 그 다자 정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럼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어떤 그 명분 싸움에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명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서 이제 미국이 그 전략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명분을 그러니까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그런 명분 싸움에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자유 세계 우리가 동경하고 싶은 그런 자유 세계를 향한 어떤 그런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보다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그 명분에서 그 너무 멀어지지 않는 그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미국이 놓치면 안 되는데 자꾸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놓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최근 들어와서 이제 미국이 그런 그 다자 외교에서 좀 밀리는 요소가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그런 근데 것이고 그게 사실은 트럼프가 되면 더 강화가 되지 더 그렇죠. 않겠습니까? 뭐 장벽을 멕시코를 향해서 장벽을 더 높게 치고 그렇죠. 이민 문제에 미국이 할 대해서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더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혐오, 차별 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자유진영의 이제 미국의 가치라고 알아왔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가치 외교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포착이 되는지 가치,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것이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그러면 쫓아가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그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 점점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극우화의 어떤 그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이유로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사실 긴 큰 틀로 보자면은 전 세계가 극우화의 물결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유럽이 네. 이렇게 이제 간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서구라고 했을 때 미국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유럽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좀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는 유럽 세계가 이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 전 지구를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해왔던 그 식민주의 제국주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네. 이런 곳에 그 소수자들 있잖아요. 네. 인종적으로 소수자들이 네. 하는 많은 말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아프리카를 안 건드렸으면 이런 일 없어. 아. 이런 얘기가 그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주로 프랑스에서는 북아프리카에서 이민 혹은 그 불법적으로 건너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독일 네. 같은 경우에는 터키 사람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다 그 자기들이 가서 건드린 제국주의와 예. 식민지의 병폐가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잘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에는 네네.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해주면 좋잖아요. 뭐 한국도 그런 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를 받아가지고 몇십 년 간격을 두고 네. 유럽의 뒤를 우리가 뒤따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특히 지금 유럽의 모습을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거든요. 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그 외부에서 노동력을 싼 값에 노동력을 가지고 와서 네. 그 쓴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이제 네네네. 남을 시키는 이런 예. 심리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더 이상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경제가 순환을 그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시대죠.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인력이 어디로 가느냐? 그 인력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력들 때문에 우리가 실업자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네. 그러니까는 통합의 실패. 과거에는 그 저기 프랑스가 98년도였던가요? 그 월드컵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첫 우승할 때 그때 프랑스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아, 이 그 이 다민족 국가의 승리다. 네. 프랑스가 실제로 그 축구팀 구성을 예, 보면은 상당히 예. 그렇게 보이죠. 근데 지금은 뭐 다 나가라 이런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다민족 회사회의 승리고 예, 경제가 어려웠고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말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유럽만의 문제냐 아니면 한국의 문제로 곧 닥칠 미래를 예.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민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정교하게 정치권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임상훈 선생님하고 그 미국 대선 그다음에 트럼프 피격 사건 짚어봤는데요. 아, 다양하게 정말 국제사회로 이렇게 눈이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하고 같은 판단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저희가 종종 모셔서 국제사회 이슈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